오늘은 제주 올레 2코스 광채기 해변에서요 온평포구를 걷습니다. 온평포구에 주차 후에요 택시를 이용하여 광채기 해변으로 이동 후 트레킹을 시작합니다. 1코스 정점이고요 2코스 시작점인 광채기 해변을 한번 둘러보고 또 출발합니다. 오늘은 제주 동구의 숨은 명소인 통바달, 식상봉, 대수산봉, 혼인지를 걸어 온평포구에 이르는 약 14.8km 4시간 30분 코스를 걷습니다. 아우, 정자가 아주 운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하얀 메밀꽃이요? 마치 눈 내린 듯 활짝 폈습니다. 저 멀리 성산 일출봉이 보면 벌써 아름답습니다. 올레길 이정표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. 크게 헤매리가 높습니다. 오조리로 들어서면요. 오조리로 들어가는 바닷길 좌측에는 양식장이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. 이곳은요. 저전 말기에 돌을 쌓아 만든 논은 늪지로 변했고요.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한 8만평이 달하는 양어장 역시 거의 버려진 상태지만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성산 일출봉을 볼 수 있는 전망 데크가 있던 장소인데요. 아, 완전히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. 오늘은 좀 갔는데요. 지금 비가 좀 조촐하게 좀 내리고 있습니다. 뭐 비 올 때 걷는 건 맛도 아주 좋습니다. 반대로 타신 분도 계십니다. 희망 휴게 광장에서 잠시 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자수와 같이 했으니까요. 더 아주 이국적으로 보이는 성산 일출봉입니다. 오조리는요 고려시대부터 애구의 침입에 잦았다고 합니다. 마을을 지키던 조방장은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요 이 오름을 군량미와 산처럼 쌓인 듯이 꾸몄다고 합니다. 이후로 이 오름을 식상봉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. 정상을 정상 전망대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으로 또 우도가 아 또 멋진 자태를 또 뽐내고 있습니다. 전망대 내려와서요 또 좌측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. 식상봉 출구에서 내려와서요 우측으로 뚝길 따라 나가는데요 이 길은 제주 지오 트레킹 중 성산 오조 지질 트레킹이기도 합니다. 식상봉과 성산 일출봉이 함께 아주 마주보고 있네요. 네, 나무 댁을 건너오면 오조리 입구 쉼터 정자와 배 모양의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. 꼭 이용해 주세요. 중간에서는 빨래하고 또 사람들이 안 다닐 적에는 이제 목욕도 하고 근데 주로 빨래터였어요. 우리가 아. 이거 오절에도 성타 있었는데요. 대부분 없어지고 일부 돌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. 신기하죠? 진짜인데? 네, 진짜 소라요. 네, 습지를 또 지나갑니다.
있고 담 너머로 좀 살짝 넘어가야 됩니다. 풋살장을 지나서요 우측으로 난 길을 또 따라서 또 진행을 합니다. 소리야 노래야 노래 주점을 또 지나가네요. 제주 동마트 앞이요 이 코스 중간 스텝프 원래 위치인데요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제주 삼봉 정상위가 있다고 합니다. 이곳부터요 고성리까지 한참 동안 또 시내길을 걸어가야 합니다. 서귀포 성사 리치 아파트도 지나갑니다. 하하하 고민 말고 들어와라 합니다. 나 때는 말이야 귤이요 이제 막 엄청나게 달렸네요. 무꽃은 정말 처음 보는데요. 아우 무꽃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네요. 울창한 숲길 따라서요 약간의 경사길 또 올라갑니다. 아 평지만 걸어오다가 경사길 나타나니까 숨이 차네요. 네, 제주에서 멋진 추억만 가져가랍니다. 네, 결명 고향 쓰레기 또한 가져가고요. 네, 대수삼봉 정상에 올라섰습니다. 우와! 쉽지만은 않네요. 아이고 힘들어. 대수삼봉인데요. 흐르는 물을 사이에 둔 고성리 두 개의 얼음 중 큰 얼음인 큰 물매입니다. 정상에 서면 1코스 흉부터 광측이 해변까지 아름다운 제주 동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산불 감지 초소인데요. 네, 전망대 공사를 하는가 봅니다. 이제 또 포장길을 만납니다. 이곳은 상당히 호박 재배를 많이 하네요. 서성일로 1168번 길을 또 걷습니다. 휴 리조트 앞에서요 우측으로 혼인지로 진행을 합니다. 혼인지 입구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 수국이 또 엄청나게 뚜렷했습니다. 혼인지는 수국 명소인데요 수국은 토양에 따라 그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. 산성 토양에서 자란 수국은 푸른색을 띠고요. 알칼리성의 토양은 붉은색, 중성 토양은 흰색의 수국으로 핀다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삼공주 추원사인데요. 지금부터 4,300여 년 전 탐날 창시한 사물라, 배필인 사물라비 병남국 삼공주패가 봉환된 묘사입니다. 아우 홀레제예요. 수국꽃이 완전 만발해가지고 정말 아주 좋습니다. 혼인지인의 동굴 신방굴인데요. 고, 양, 부, 삼인인과 병남국의 세 공주가 이곳에서 첫낮밤을 보냈다고 하여
신방굴이라 불렸다고 합니다. 헌인지에 왔습니다. 헌인지는 탐나구, 지금의 제주도의 시조인 삼신인이 지금의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무 상자 속에서 나온 병남궁 새 공주를 만나 헌인한 것으로 알려진 연못입니다. 헌인 지로를 건너가는데요. 뭐 뚜렷한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. 조심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헌인지 마을에 오신 것을 엄청나게 축하를 한답니다. 환영을 합니다. 일주 동로를 또 건너서요. 아, 이 코스를 완주한 당신 최고랍니다. 안경 쓴 또 하루방은 처음 봅니다. 아, 돌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요. 나무도 아주 멋집니다. 온평 환해장성인데요. 환해장성은 제주도 해안선 300여리에 쌓은 석성을 말한답니다. 아, 드디어 큰 온평 폭우를 좀 만났습니다. 정말 평화의 섬 제주입니다. 오늘은 제주 동부의 숨은 명소인 통바람, 식상봉, 대수산봉, 헌인지를 걸어 온평 토구에 이르는 평화의 섬 제주 올레 2코스 환상의 올림길을 걸어보았습니다.